반갑습니다. 제서 리뷰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여행을 왔는데요. 혼자 강릉으로 왔습니다. 첫 차 타고 와가지고 9시 반이거든요. 너무 배고파서 빨리 시장 가서 밥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택시를 안 타는데 여행인 만큼 택시 타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여행 행복해. 이렇게 잔잔하게 걷는 것도 좋네요. 중앙시장에 왔습니다. 먹으려 했는데 이건 안 하네요. 아침이라 그런가? 시장에 온 만큼 이렇게 옷도 구경하고 건어물이랑 주방 도구들 그리고 호미 등등을 봤습니다. 오픈한 가게 중에 닭다리 3개 5,000원인 가게가 있어서 바로 구매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닭다리. 제가 안 먹어줄 수 없겠죠. 소금만 주셔서 소금에 찍어볼게요. 편의점 치킨보다 바삭하면서 정돈한 느낌? 쓰레기는 여기에 써버렸습니다. 제가 강릉역에 와서 꼭 먹고 싶었던 게 이 닭강정입니다. 이번에는 중앙 닭강정에서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다릴 수 있고요. 닭강정 한두 개만. 닭강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달콤하면서도 매콤하고 원래 닭강정 식어야 맛있지만 지금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계속 같은 곳만 보여주는 것 같아서 또 나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로케입니다. 고로케 두 개. 치즈랑 땡초 시켰고 3,000원씩 합니다. 맛있어 보인다. 매운 거부터 먹고 치즈 먹을게요. 땡초. 땡초 고로케. 어머. 겉은 바삭하고 안은 어묵이 살아있네. 와, 어묵 진짜 맛있다. 맵기는 신라면 정도? 이게 여행이지. 치즈 고로케. 치즈 진짜 너무 맛있잖아. 진짜 치즈가 다 했습니다. 말해보해. 이게 시장의 매력이 아닐까? 여러분은 시장 음식 좋아하시나요? 닭다리 3개랑 그렇게 2개 먹으니까 배는 찰 것 같네. 카페 가야죠 이거 끝나고. 맛있는 건 살쪄. 하지만 여행 때는 살쪄도 돼. 여행 끝나고 2kg 쪘어요. 이렇게 여롭게 다른 곳 가고 싶네요. 거의 삼각김밥? 삼각김밥처럼 든든합니다. 치즈가 점점 굳어서 라면이 되었어요. 그래도 소스 같은 거 있으면 좀 더 맛있게 먹지 않을까 싶네요. 두 친구를 한 번에 먹어볼게요. 따봉! 오랜만에 바다에 왔습니다. 강릉 오징어빵? 강릉 먹물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습니다. 뭐 먹을지 모르겠네요. 카페 보이는 뷰. 1층이어도 이 정도? 먹물 아이스크림입니다. 바닷바람 맞으면서 아이스크림. 바다를 보니까 힐링이 또 되네요. 되게 달짝지근한데 고소하면서 담백한 아이스크림인 것 같습니다. 강릉에 오면 그냥 먹어볼 만한? 앞에 바다가 있으니 생각이 빠지네요. 코에 무섭고. 빵이나 뭔가 단팥빵 먹는 느낌? 아이스크림 먹다가 너무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문 해수욕장 왔고 뭐 이렇습니다. 안에 가젓 있네? 콤포스트. 제가 왜 강릉에 오게 된지 생각하게 되는 교인이에요. 친구랑 원래 여행을 했었는데 몇 년이 흘러서 그냥 저 혼자 왔네요. 이런 게 보여서 들어갈 수밖에 없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빵돌이는 아니지만 와, 빵이 진짜 많은데? 이 정도 빵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으면 저라도 믿고 사 먹을 것 같습니다. 오크통 안에 들어가서 좀 더 커피가 고급스러운데 첫맛은 그냥 아메리카노랑 별 다른 게 없는 줄 알았는데 향과 이제 끝맛에서 좀 와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산미도 좀 있고 아메리카노의 떳떳름한 맛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커피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투자였다. 스페셜 커피는 한 잔에 9,000원입니다. 먹물빵도 먹어볼게요.
점심인가? 커피가 솔직히 9,000원이라도 좀 비싸다 생각이 들었는데 만족스러운 맛. 먹물빵. 이야. 내일 아침에도 이 카페 가도 될 것 같은데 빵에 이렇게 크림치즈도 있네. 혼자 여행을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나름의 여유도 있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치즈 너무 맛있다. 여기 카페 오기 참. 아직 숙소가 체크인 하기 2시간인가 3시간 남아서 앞에서 여유롭게 있다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번 카페에서도 보이는 바다뷰였습니다. 강릉 카페는 다 바다뷰인가? 바다도 한번 봐주고 이렇게 바닷길도 갔다 왔습니다. 숙소 오자마자 오션뷰 너무 좋아요. 대충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뭐 화장실까지? 뭐 강릉 여행 나쁘지 않아. 중앙 닭강정 한 상자인데 제가 네 조각 정도 먹었거든요. 양은 한 이 정도? 막상 숙소에 오니 또 배고파서 닭강정 먹고 있어요. 역시 시그니 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숙소에서 바다도 보여서 두 배로 맛있어요. 아 역시 금상첨화. 남은 닭강정은 이날 라이브에 먹었습니다. 라이브 보신 분 소원? 분명 카페 때까지만 있었던 제 마이크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좀 쉬다가 또 나가서 산책 좀 하고 또 영상 계속 찍어볼게요. 회 포장하고 갑니다. 3만원에서 많이 있진 않을 것 같지만 맛있게 먹겠습니다. 강릉 수제 맥주 미쳐 날 끌고 있습니다.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아. 와 진짜 예쁘다. 광어랑 우럭 요렇게 먹어보겠습니다. 광어 우럭 3만원인데 이 정도? 흥글흥글해. 아침에도 찍어줄게. 순두부 짬뽕 먹으려고 동화가든에 왔는데 2시간 웨이팅이 힘들어서 순두부 짬뽕은 못 먹더라도 젤라또라도 사와봤습니다. 4,000원 순두부 젤라또. 되게 쫀득하고 쌀 막걸리 느낌? 아이스크림이 그냥 좀 더 쫀득하고 맛있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트 24에도 초장 순두부 뭐 그런 아이스크림 있었던 것 같은데 4천까지 모르겠지만 관광지니까 또 여행 왔으니까 먹을 정도? 동화가든 말고 다른 순두부 집에 왔습니다. 생각보다 반찬이 많아서 놀랐고 나물 반찬에 진짜 밥을 부르는 맛이었어요. 순두부 짬뽕이 다 완성되기 전에 밥 반 공기를 저는 뚝딱 해버렸어요. 저는 솔직히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놀랐습니다. 두부를 싫어하는 저지만 이 집 두부가 고소하고 담백해요. 반찬들이 진짜 신선합니다. 혼밥이라 할 말은 별로 없지만 진짜 반찬 맛있어. 다시 또 오고 싶습니다. 드디어 먹는 강릉 순두부 짬뽕. 와 비주얼 진짜 맛있어 보이네. 포트 뜨거울 수 있으니 훅훅 불어서 먹어보세요. 순두부가 되게 부드럽고 포슬포슬한 계란찜 같고 생강찜 같고 그만큼 부드럽고 사르르 녹아요. 이 집은 혼자 안 받아주는데 오늘 흔쾌히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술도 먹어서 그런지 강제 해장되고 있습니다. 진짜 남김없이 싹싹 다 먹고 갑니다. 저는 밥 먹고 또 시장 갔어요. 어제 못 먹은 음식들 먹으러 왔습니다. 어제 못 먹은 김치말이 삼겹살? 이거 사봤습니다. 5,000원. 어제 못 먹은 게 한이 돼서 한번 사봤습니다. 김치말이 삼겹살? 안엔 요렇군. 김치랑 양파랑 등등.
되게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김치 덕분에 새콤함? 시장 와서 한번 먹어볼 만한 맛? 데이야끼 소스가 되게 달콤한데 삼겹살도 느끼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안에 김치가 있으니까, 김치랑 양파가 있으니까 그 느끼함들을 다 잡아줘서 너무 좋고, 삼겹살 김치 볶음밥 느낌. 못 먹은 것도 또 먹어볼게요. 떡 좋아하는데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시장 음식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런 것도 맛있겠네요. 다들 호떡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에 붕어빵보다 호떡을 더 자주 먹습니다. 호떡의 느끼함이 이 아이스크림 다 잡아주네요. 호떡이 되게 쫄깃쫄깃하면서 안에 꿀도 엄청 달콤한. 버렸다. 괜히 닭강정도 샀으니까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의 베니 닭강정 이렇게 포장해서 왔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조금 그래도 몇 조각 먹는 모습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청양고추가 이렇게 많아? 베니가 가격이 22,000원인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맛은 양은 좀 적다. 근데 좀 뭔가 닭가슴살이 많이 느껴지는데? 견과류 뿌려준 거랑 그 맵기랑 소스의 맛, 그리고 튀김의 바삭함은 베니가 제일 맛있는데 좀 퍽살이 있다는 단점이 있네요. 네, 강릉 여행은 여기까지 마쳐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제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강릉에 다음에 간다면 베니나 능성 닭강정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닭강정은 가족이랑 먹겠습니다. 안녕.